내가 틀린 말 했니? 내가 틀린 말 했냐고. 야, 좆돌아이. 내가 그 비밀을 지켜달랬지! 야! 야! 너 미쳤어? 그래. 미쳤어! 야! 야, 나도 성질 있어! 미조절 업장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. 너한테 박박기나 시키는 거 다 했는데! 근데 그걸 말해! 야, 이제 너까지 나한테 기어오르냐? 너 죽고 싶어? 야, 일로 와! 미조조 협정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. 근데 그걸 안 되냐? 내가 빨려서 심판으로 이걸 어떻게 말냐고! 이게 진짜... 나 아직 신녀 아니야. 네 종 아니야. 좆돌아이다. 아이고. 너 팀워크룹 들어가게 교수까지 붙여서 도와줬더니 뭐? 나도 너 싫어. 그만해. 사람이 뭐?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 원인으로 하나? 전쟁터, 전쟁터. 아유, 진짜 봐. 아유, 내가 화요일이랑 세라니가 난리통 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따질 틈이 없었는데, 세라니가 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안 한 거야? 그랬다면 저게 인간이에요? 내가 유학한다고 돈을 얼마를 퍼줬는데. 정말 미적 졸업자님은 죽었어, 씨. 설마, 우리 세라니가 설마. 너 위조 졸업장 맞아? 어. 뭐? 야, 이세란, 너 유학한다고 돈을 그렇게 뜯어가놓고 뭐? 졸업도 못했어? 그것도 모자라서 위조 졸업장? 네가 인간이야! 머리가 떨리는 걸 어떡해? 머리가 떨리면 정직이라도 해야지! 가짜 졸업장으로 회사 취직하고 너? 넌 나중에 직감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안 들키면 되잖아. 원래 세상은 진짜 같은 가짜에 속게 돼 있어. 외국 어디 알지도 못하는 졸업장은 조사하고 그러지만 유명한 대학 졸업장이면 그냥 믿어. 웬 줄 알아? 그렇게 강 크게 사기칠 거란 생각 못하기 때문이야. 그래서 사기도 크게 잘 먹히는 거야. 야, 기집애야. 네가 사기꾼이야? 가짜 졸업장으로 가족들까지 속이고 너는... 너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! 그래! 쓰레기라서 조기사 같은 또라이한테 가짜 졸업장 들켜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! 국어 약점 잡혀서 그동안 굴욕 덩어리로 살았다고! 그러게! 화영이한테 왜 약점 잡힐 일을 만들어? 아이고,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, 아이고 창피해. 나까지 사기꾼 됐네! 엄마, 미안해. 아이고, 자식들이라고는 하나같이. 아들놈은 독사 며느리 들여서 내 피를 말리지 않나. 딸녀는 가짜 졸업장으로 사기를 치질 않나. 아이고, 내 팔자야. 아이고, 내가 죽어야지. 아이고. 너, 그 회사 당장 그만둬. 너 팀워에서 알면 사기죄로 콩밥 먹어. 그러기 전에 네가 알아서 사표내. 사기로 걸려서 TV 나와서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. 싫어. 나 형조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그만둘 거야. 내가 위조 졸업장 만든 이유가 뭔데? 형조 오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야. 날 쳐다보지도 않는 형조 오빠에서 들어가서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서. 그러다 걸리면
그 멸치공다리가 널 사람으로 보겠냐? 안 들킨다니까! 야! 너 엄마 화영이가 아까 그 난리를 쳤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화영이가 팀원에 까발리면 그때 너 끝장이야. 진짜 좆돌이가 그럼 어떡하지? 어우 정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단순무식 그 자체네. 제발 뒷일 생각 좀 하고 행동해. 오빠가 조비사한테 잘 좀 말해줘라. 어? 싫어. 네가 싼통 네가 치워. 아이씨. 아, 참을 걸. 아, 이제 어쩌냐고. 아유 몰라. 내일은 내일 생각해. 아유, 우리 화영이 착하기도 하지. 저런 띨띨이도 시누이라고 가짜 졸업장 알면서도 묻어주고. 우리 화영이는 대인배야, 대인배. 왜 안 말렸어? 내가 때릴 때 뜯어 말리고 이세란이 나 때릴 때 왜 안 말렸어? 피나는 가족이라고 똘똘 뭉치고 난 찬밥이지? 아니, 무슨? 나 너밖에 없어, 진짜야. 아유, 아까 여기 많이 맞던데 아팠어? 어! 맞으면 아프지! 몰라서 물어? 아, 그치. 오뚝 여사, 오늘 너무 행복해. 내가 두려웠던 일을 해냈거든. 아, 진짜로 제가 연출한 게 아니고 잠이 들었는데요. 잠을 부르는 헤어팩.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. 잠을 부른다고 수면제가 아닙니다. 먹지 말고 머리에 양보하세요. 형주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형주 씨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아주 많이 괜찮아. 넌 참 좋겠다. 그 난리를 치고도 잠이 오니? 그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. 아, 앉으세요. 반항하니까 좋아? 좋더라. 왜? 어떡할래? 내가 널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니? 아니면 이대로 판 깨고 팀워그룹에 네 위조 졸업장 까발리면 좋겠니? 그러면 민영주가 널 개쓰레기로 보겠지? 언니 잘못했어요. 제가 미쳤었나 봐요. 앞으로 더 절대 충성할게요. 절대 충성이라 믿어도 되니? 네. 칼 자루는 언니가 쥐고 있잖아요. 제가 다시 언니한테 반항하는 일 있겠어요? 좋아. 용서해 줄게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둘이 싸웠어? 분위기 왜 이래? 싸우긴. 싸움도 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. 그럼 서로 관심도 없는 사이인데. 왜 그래? 예은아, 만복이 그 못난 놈이 나한테 청혼했어. 정말? 아, 근데 언니도 만복 오빠 싫어? 내 주제에 만복이 정도면 로또지. 착실하고 가정적이고. 아, 근데 뭐가 문제야? 내 처지가 그렇잖아. 남편이 죽을 때 남기고 간 빚, 애들. 내가 가진 거라곤
만복이한테 짐이 되는 빚과 애들뿐이야. 근데 내가 어떻게 양심도 없이 만복이를 넘보니? 언니. 게다가 만복이는 결혼 안 한 총각이고. 나 같은 것 때문에 만복이 앞길 막으면 돼. 만복이 그 미련한 놈, 나 같은 게 뭐 좋다고. 여자 보는 잠 없어. 수지야, 왜 그래? 슈퍼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. 슈퍼 아줌마가 우리 엄마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다 우리까지 있어서 재혼 못한대. 우리가 엄마 발목 잡는 거래. 황수지, 내가 그 슈퍼 가지 말랬지. 슈퍼 아줌마 이상한 말 듣지 말랬잖아. 그 아줌마가 나 지나가면 불러서 딱하다고 사탕도 주고 그런단 말이야. 우리만 없었어도 엄마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했겠지?